저는 전라 광주의 마지막 매장인 전주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착을 해서 매장 구조와 내부 작업 환경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점에 도착을 했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매장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점 매장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저희는 이쪽에 지금 고객 휴게실 마련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쪽 이쪽은 이제 차량 작업 마무리되면은 출고 대기 하는 곳으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보니까 북카페도 있네요. 네, 심심하실 때 책을 보라고. 네. 네, 여기 커피도 또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 썬팅실인데, 네, 이쪽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썬팅만 하고 있는 전용 부스고요.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입고돼서 차량 손상 방지와 작업 편의성을 위해 유리를 따로 구비해서 열상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깔끔한 썬팅 시공을 위해서 유리 끝선에 맞춰 쉐이빙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이쪽이 썬팅하는 작업실이었고요. 네, 이쪽은 지금 신차 검수도 하고 이제 전장이나 이런 쪽 작업 공간이고요. 아까 기다리는 동안에 보니까 카니발이 한 대 작업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작업이죠? 그거는 이제 외부 익스테리어 튜닝을 하러 오신 고객님인데, 일단은 프론트 리어 에어댐이랑 LED 사이드스텝 그리고 내부적으로 도스 핸들 작업 해줬습니다. 뭐 카니발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요트 바닥이랑 뭐 차박 그런 관련 상품들을 다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소렌토는 입고돼서 신차 검수를 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이 밝은 조명 아래서 신차 검수를 하게 되면은 외부 도장 칩이라든지 뭐 이런 단차 이런 부분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또 다음 공간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스텝, 전동 사이드 스텝이랑 이제 하부 방음, 핸더 방음,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 뭐 브레이크나 서스펜션 정도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리프트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주점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올댓 카니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카니발이나 뭐 팰리세이드 차량을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 뭐 타 차종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서도 작업도 뭐 중요시하지만 이제 사후 관리 AS도 이렇게 저희가 신경 써서 최대한 고객님한테 맞춰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실장님이 직접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그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믿고 작업을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에 보시는 전화번호로 견적 문의라든지 뭐 튜닝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본사 홈페이지 견적 문의란을 이용해 주셔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